뉴스엘 라이브 오늘 첫 소식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백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정부가 국내에 도입하는 백신의 양을 늘렸습니다. 경제정책산업부의 황규락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황 기자, 국내에 들어오는 백신이 물량 추가됐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백신들이 추가됐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정부가 화이자와 노바백스 백신 2,300만 명분을 추가로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화이자 백신은요, 기존에 계약됐던 1,000만 명분에 더해서 300만 명분이 추가됐는데요. 당초 3분기 공급 예정이었지만 오는 3월 말까지 50만 명분, 그리고 2분기에는 300만 명분을 앞당겨 들여옵니다. 이 노바백스 백신은요, 오는 2분기부터 2,000만 명분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계획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총 7,9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네, 황 기자. 어제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65세 이상 접종은 보류한다라고 하면서 관심이 높아졌었는데 그래도 이 첫 접종은 예정대로 26일에 시작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요, 이번 달 공급 예정이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요, 65세 미만의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부터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첫 접종 대상자는 65세 미만의 요양병원 종사자가 될 전망입니다. 원래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5세 이상의 고령자부터 접종할 계획이었는데요. 세계적으로 고령층에 대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면서 3월 말까지 이 해당 백신의 임상 정보를 추가로 확인한 뒤에 다시 결정하겠다고 계획을 바꾼 겁니다. 이렇게 접종 계획이 초반부터 흔들리면서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방역당국의 접종 계획에도 좀 차질을 빚지는 않을지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정책산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